네, 오리지널 컬렉션 시리즈 SG 마지막 퍼즐입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퍼즐의 완성은 패션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SG 커스텀이에요. 지금 저희가 SG 컬렉션, 이 오리지널 컬렉션을 쭉 했는데 네. 그중에 이제 SG 스탠다드에서 옷감만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금을 주렁주렁 이제 네. 달고 나오면서 가격이 좀 비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면 이제 6일 스탠다드와 6일 비브롤라가 이제 거기다가 비브롤라를 넣냐 마냐 이런 거였고 이제 스탠다드와 요 커스텀이 여기다가 금칠을 하냐 마냐 아,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16만원 차이가 나요. 552,000원에서 712,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디자인 쪽에다 힘을 빡 줬습니다. 보면은 약간 그 둘 다 파티 복장이기는 한데, 한데 이거는 되게 뭐랄까 엄청 그 수트 딱 이렇게 정말 정갈하게 입은 주빈 예. 그런 느낌이고 그 비브롤라 같은 그 사람은 그 어딜 가도 너무 튀는 그런 와, 복장이 예.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왔어? 아이고, 또 저러고 또 들어가네. 이런 느낌의 파티복. 예. 약간 그 파티복의 온도차가 좀 있는. 장례식에 저러고 왔어? 이러고. 아, 야. 네. 뭔가 좀 약간 분위기를 잘 신경 안 쓰고 네. 너무 화려하게 입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요 네. 커스텀 같은 경우에는 어딜 가도 정말 중후하게 네. 잘 어울리는 그런 멋진 뭐 결혼식, 장례식, 뭐 예식 다 가도 그렇습니다. 된다. 흑금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SG 커스텀 모델 디자인을 보고 계신데 사실 디자인 말고 나머지 스펙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뭐 리치라이트일까요? 지금 뭐랄까 이게 좀 다르겠죠? 아 요거 저기 지판이 인디언 로럴이고 얘는 에본입니다. 에본 요게 다르네. 이게 다르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한 조금 거기서 이제 돈값을 조금 하겠네요. 옷감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금장뿐만이 아니고 헤드머신에 이제 아~ 아이보리 플라스틱 버튼이 있다라는 것도 좀 다르고요. 그때 스탠다드에서는 네. 이제 디럭스 그 18DL 기어비의 그냥 일반적인 디럭스 네. 튜너였죠. 네, 요거는 아이보리 플라스틱 버튼.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에보니 지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뭐 헤드 바인딩 있고요. 네. 네. 그 바인딩과 이런 금장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지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야, 에보니 저 잘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소리는 다 소리 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게 712,000원. 싸. 이게 그 스탠다드가 10.9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탈 생성가시 깁슨 네. 에피폰에 비교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뭔가 저희가 디자인에 얼마만큼이나 퍼센티지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점수는 뭐 어쨌든 무조건 뭐, 9점 넘는 고득점은 나올 것 나올 같기는 것 한데 네, 그게 어느 정도로 정리될지가 기대가 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2.5cm, 무게는 3.06kg, 두께는 34+2mm, 12프렛 뒷둘레는 76mm, 바디는 마호가니, 오. 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넥, 에피폰 디럭스, 아이보리 플라스틱 버튼 헤드머신 보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너트는 그라프텍 43mm 너트 너비,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알리코 클래식 프로 험버커 2개,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락톤 ABR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야.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이게... 그것도 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겠죠? 금장이 서스테인이 길어. 저희가 저번에 실험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서스테인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긴데? 금장이 더 트레블이 좀 작지 낮잖아요.
네, 요런 기분 탓을 느낄 수 있는 이 금장 하드웨어의 매력. 자, 마샬로 바꿨고요. 밴드의 레드락. 야, 이게 기분 탓이 아닌가? 아니, 길어요. 아, 이게 아, 금장빨인가? 금장빨도 있어요. 이제 마샬의 이제 마샬이 지금 개인 팔인데. 아, 사운드가 좋을 것 같은데. 이야, 2단이고요. 길잖아, 길어. 야, 이 좋네. 많이 좋은데요? 저는 좀 길고 좋은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를 금장 때문이 아니고 지판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판에 뭐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칠 때 너무 매끌매끌하고 좋아요. 아니, 사운드가 많이 좋네요. 같은 네. 픽업이지만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이퀄라이징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 사운드도 훨씬 더 좀 시원시원하고 네, 좀, 쭉쭉 잘 뻗는 네. 느낌이 드네요. 육즙이 많고 네, 그 에보니에서 오는 어떤 그 힘을 딱 잡아주는 네, 그 느낌이 그런...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금장도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게 저기랑 금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판값, 지판돈이네 이게. 네. 이것이야말로 바로 지판돈이었습니다. 이거 돈 올라간 만큼 값어치는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값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판돈이었던 16만원. 네. 한주 네, 메이킹 하나 들어보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좋아, 좋아.
길잖아. 예. 반주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이거 진짜. 자, 선생님의 금장은 서스테인이 길다라는 그 주장에 처음엔 전혀 뭐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조금씩 진짜 그런가? 약간 기분이 좀 미묘하게 기울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SG 커스텀 같은 모델을 봤는데 분명히 그냥 단순히 옷만 화려하게 입은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사운드적인 퀄리티도 좀 올라간 느낌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리지널 컬렉션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 오리지널 SG 컬렉션 이걸로 정리. 좋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금장 블랙이 답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금장 블랙이 답이다. 이게 옷 뭐 입을까 할 때 금목걸이 둘러시고 까만색 옷 입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고민될 때 까만 옷 입는 건 오케이. 근데 금목걸이라니. 차라리 금팬티를 입고. 금팬티를 입고. 안 보이게. 아, 이걸 들고 가시면 되겠네. 네. 까만 옷을 입고 이걸 들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그 금장이 어쨌든 그 주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왜 고급 참치집 같은 데 가면은 식용 금가루 뿌려주잖아요. 금가루 뿌린다고 더 맛있는 건 아닌데 내가 아무 맛이 없겠죠. 내가 대접받고 있는 그 기분과 그 그런 데서 오면 이게 더 맛있다고 결과적으로 느낀다면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고급화 전략이라고 생각드려요. 그래서 저는 식용 금가루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식용 금가루 확실히 이런 전체적인 퀄리티에 사람이 느끼는 체감 그렇죠.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심지어 이거는 기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뭐 에보니 지판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약간의 사운드 퀄리티 향상이 있었다 이렇게 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족세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죠. 일단 이 뭐 금칠돼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좋은 거 걸렸네, 커스텀 같이 보셨고요.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몇 점수 때문에 99. 야, 이게 올라갔어요. 오히려 점수가 가격도 좀 센 편인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보면은 저희가 또 웃긴 게 이 스탠다드는 또 선생님은 또 10점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9점 줬고 근데 선생님부터 내려와서 9.5, 전 올라가서 9.5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평균이 거의 9점 초반대에 지금 아 맞다 일어나야 되는 거. 에피폰도 미쳤군요. 자꾸 일어나게 이 SG 컬렉션은 지금 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일어나는 기타였다. 네. 아유, 네. 이게 태어나도 멋있다. 네, 좋네요. 인테리어 그 효과도 있고요. 금장 블랙이 답이다. 네. 네. 식용 금가루. 네. 자, 그러면 아유 무릎이 또 일어나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깁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